네, 크레이크와 문병장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2017 블리츠크 16강 경기 김대엽 대 스페셜인데 게임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제가 바로 블리자드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고치면 형도 안 나오지 지금. 네, 안 나옵니다. 이제 좀 저 제가 연락 좀 할 테니까 여기 좀 얘기 좀 하시죠. 해설 얘기 좀 하시죠. 게임 소리. 네. 지금 보시는 진영 후안 로페즈. 오, 보세요. 지금 성가세 했거든요. 변현우 선수. 이거 성가세 했는데 이거 뭐죠? 아니, 그걸 왜 저기 시청자한테 물어봐. 님이 해설하고 있잖아요. 아, 예. 지금 성가세 했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또 빼먹으려고. 와, 게임 복귀한다고 빼먹으려고. 지금 변현우 선수 채팅창에 들어왔다고 빼먹으려고 물어보는 거 봐. 와, 진짜 1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1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야. 최고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은 변현우 씨랑 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현우 선수나 문성원 선수나 저나 이제 자연하기 때부터 같이 활동했는데 접점이 네. 없어가지고 친한 게 전혀 네. 없어요. 친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성원 씨가 지금 변명을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요거는 좀 왼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건설업이 가는 거는 약간 전진건물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 목소리가 잠깐 끊기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아, 한 번씩 그렇게 디스코드 서버가 좀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대충 네, 뭐라고 내가, 했죠? 예, 그 대충 뭐라고 말하는지 예측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제가 귀 그러면 쫑긋 세워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영상을 블리자드 측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보여드린 거라서 이거 720p밖에 안 돼요. 720p. 그래가지고 비트레이트는 7800인데 7080이 네.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감마 같은 것도 제가 조절한 게 아니라 이 블리자드 쪽에서 높게 준 거고 지금 게임 소리 안 나는 거는 제가 블리자드 쪽에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알겠다고 지금 고쳐본다고 하네요. 지금 뭐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호통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 보내준 링크로 중계를 하나요? 아니면 그 트위치로 중계를 하나요? 화면? 보내준 걸로 하셔야죠. 보내준 거. 같은 거 보내준 걸로? 아. 네, 보내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호통, 사진 들어갔죠? 아, 사진 호통 치려고 했는데 좀 봐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진 때리고요. 자 원킬 못하고요. 이거 인터페이스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제가 중계해드렸던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제가 중계를 해드릴 때도 지금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프로토스 네. 로고랑 테란 로고랑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스페셜 선수 뭔가 준비했죠. 뭘 준비했을까요? 자, 11시 쪽에 지금 11시 쪽에 우주공항 찍고 있거든요. 11시 우주공항. 네, 저게 뭐가 나올까요, 최재현 씨?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은폐벤시 가겠죠. 은폐벤시. 은폐벤시. 네, 저 채팅창에 제 생각에는 해방선 같은데. 해방선? 해방선이네요. 예. 네. 왜 해방선이라고 해방선이죠? 아니 딱 봐도 해방선이지 저기서 어떻게 벤시가 나오나요? 아니 해설하는 입장에서 딱 봐도 해방선이라면 뭐라는 거야? 아 하는데 어디? 그 왜 해방선이냐면 아 뭐 하는? 저기서 이제 기술실 달고 기술 달고 오래 걸려요. 예, 그러면 왜 전진 은폐 벤시 같은 거 옛날에 왜 했죠? 그때는 이제 원래 시대가 돌고 돌잖아요, 그죠? 패션도 돌고 돌듯이 다 돌고 돌아요. 직접 소리 내달라고요. 아니 왜 다른 플랫폼에도 소리 안 나요? 여러분 다른 플랫폼 보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도 않나 같이 틀어놓고 아이고 왜 소리가 안 나? 일단 배경이라 네, 사실 지금 사실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아직 안 잡혔거든요. 사실 아직도 잘 돌아다니면서 진짜 삼관문 1 로봇공항 시설 이후에 이 로봇공항 지원소까지 네. 봤습니다. 아니 다 봤어요 이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됐을 때 해방선 들어가가지고 탐사선 견제도 하고 이거는 이 스페셜 선수가 초반 출발 굉장히 와, 좋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은 지금 추적자 강제죠. 지금 추적자를 안 뽑아도 되는데 추적자 강제시켰거든요. 일도 그렇죠. 못하고 아, 지금 소리 나오는 거는 제가 배경음악을 따로 튼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나는 게 아닙니다. 아, 관측선도 잡고요. 하지만 사령부까지는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스 입장에서는 좀 흔들렸다고는 하더라도 당장 테란이 빠른 타이밍을 잡고 오진 않기 때문에 김대수도 침착하게 네. 탐사정 시간초포 써주면서 연결제 따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방사 네. 살아있고요. 소리 들린다 이제.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계속 들린다. 이제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일단 지금 해방선이 뒷마당 쪽으로 가고 밤까마귀가 본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뭔가 수정탑인가요? 아 추적자였네요. 오오 반응 빠르고요. 네 지금 그 스페셜 선수의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토스 트리플 늦췄고요. 마인으로 그 해방선을 양쪽 지금 견제해주고 추적자 계속 찍게 하면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 만땅인데 윈도우 소리를 좀 올렸어요. 일단 우주공항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전차와 함께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멀티를 활성화시키겠죠. 요 정도 상황이면은 네. 만약에 문병장이 이제 복귀해서 게임을 연습하고 계시는데 요 정도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요 정도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런 게임 양상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테란이 할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테란이 변호사 씨는 지금 어떻게 보나요 이거?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 벌써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 내고 배우시죠. 변현우 선수 채널 구독이라도 하던가 돈 내고 배우시죠. 아 제가 뭐 방송 변현식 많이 봐주니까요. 봐주니까요. 돈도 안 되는데요. 네. 테란이 좋습니다. 테란이 좋습니다. 예. 아 가르쳐 주지 말라고요. 예, 제 생각에도 테란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이렇게 물어서 예. 막 잠깐만 아니면은 문성원 씨 가시고 변현우 선수 스카이프 있거든요. 음성 통화 걸어가지고. 네. 네. 아 빡센데요. 일단은 지금 뭐 김대엽 특유의 거신 이제 업그레이드 이거 후반 운영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방선 네. 아 모두 바로 풀었으면 살릴 수 있었지만 가동 부탁. 이제 김대엽 선수는 일국군 계속 찍어주면서 그런 견제 같은 거만 안 당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테란 뭐 변호 선수도 그랬고 문성원 해설도 그랬고 지금 융합로까지 올리면서 사업까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네 요즘 이런 자. 식의 그 3베이스까지 먹고 이제 사업 해방선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진출하는 테란들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콜라이트에서는 조금 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올리몰리그에서는 그렇죠. 김동원 선수가 이게 눈 감고 하다가 조성호의 우주모함에 그냥 경기가 터진 그런 게임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김대엽 선수가 그냥 지상군으로 하고 있고 이 스페셜 선수가 정찰 다 했기 때문에 네. 사업 해방선 대 거신 싸움이 되겠죠. 그죠. 지금 스페셜 선수도 게임 길게 보는 게 사업 해방선 해주면서 네 번째 커맨드도 지금 안쪽에다 미리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분광기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요. 기사단 기록 보관소까지 네. 올리면서 사이오닉 폭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 해방선이 이 폭풍함이 있는 게 아니면은 테란이 굉장히 좋게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폭풍보다는 그렇죠. 정찰을 해가지고 폭풍함을 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포탑으로 네. 포탑으로 지금 두르고 있고 지금 사업 해방선 가지고 가면서 네 번째 사령부까지 지으면서 엎어지고 있는데 문성에서는 지금 테란의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이름 가리면은 지금 MMA인데요? 아 그건 너무 그 정도로 2년의 공백기가 있을 정도의 플레이라고 보이나 봅네요. 그 정도로 스페셜 선수의 경력이 안 좋다는 말씀 너무 잘하고 계신다 지금. 아 이카로스님 9개월구도 감사합니다. 블리즈커는 문뱀과 크하지 않게. 근데 문병장은 중간에 갑니다. 이게 밤샘 중계라 가지고 제가 그 해설 영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은 분광이 나오고요. 밤까마귀를 대동해서 관측선 제거하면서 진출하고 있는 스페셜 선수 그리고 해방선을 공격적으로 쓰기보다는 견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와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해방선 양쪽으로 해주면서 이거 사업 대면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지금 그래도 우주관문 뭐냐 아니 그 스타게이트 우주관문 맞다니까요. 우주관문 직권이 끄든요. 그렇죠. 네. 아유 김대엽 선수가 너무 휘둘려 다닙니다. 솔직히 이게 이름만 뭐 한국의 테란이었으면은 이미 네. 뭐 테란이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테란이 좋아요. 지금 너무 잘하는데요. 야 이거 그래도 김대엽의 침착함과 이 외국 선수 특유의 후반에서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게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실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같은 실력에 같은 이름 같은 네임밸류라면은 이미 테란이 다 잡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아쉬운 부분 지금 여기 끝에는. 아니 이제 뭉쳐가지고 유령 나오면은 그렇죠? 정면에 해방선 힘 실어주고 러쉬 가면은 화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구수도 40 차이 나고요. 그렇다고 김대수도 돈을 막 천 원씩 남기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700 남은 거 써봤자 인구수비 200이 안 됩니다. 반면에 테란은 200. 굉장히 지금 테란이 좋은 상황에서 해방선 끼고 유령까지 있기 때문에 폭풍도 충분히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는 무마시킬 수 있는 스펠 선수예요. 야 진짜 이거 멕시코의 힘인가요? 아 멕시코의 힘이자 이거 한국에 와가지고 연습을 오래 했었던 이 스펠 선수. 그렇죠, 김치밖에 보여주는데 멕시코 그렇죠. 김치. 예. 김대엽 선수가 실림이죠. 김대엽 선수가 그 분광기를 안 그 살려놨더라면은 시간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죠. 테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방선. 요게 진작에 들어갔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연결체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포기하고요. 어떻게든 지금 템페스트 모아야 되거든요. 네 폭풍함을 뽑아야 된다는 문성원 해설의 말이었고요. 아 포탑 제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분광기가 본진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테란 본진 옵저버 옵저버 갑니다. 뒷마당 가요. 옵저버 저기 지금 대박. 활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고 폭풍도 예 하지만 이게 지금. 하지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잘 됐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1-1업이네요. 그래도 이제 불곰의 힘으로 연결치 깨는데요. 아 이거 좀 아쉽지 않나. 그래도 깼어요 지금 넥서스. 그렇죠. 연결체 이미 날아갔고요. 일단 여기 광전사 견제가 아직 들어가 있는데 수정탁과 연결체를 깨다 보니까 인구수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유닛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병력 돌려주는 척 하고 있죠. 이거 근데 지금은 테란이 오히려 훨씬 좋은데요. 이게 돌릴 때 갇혔어요. 네, 테란이 몰랐으면은 투수가 더 좋은 싸움 할 수 있었는데 테란이 투수 돌아가자마자 바로 보는 바람에 지금 테란이 더 좋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테란이 공격을 바로 못 가는 거는 의료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천천히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테란 2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이제. 정지영 선물! 정지영 선물! 정지영 선물! 걸리나요? 조금 걸렸어요. 그래도 좋아요. 네. 근데 그 뭐 문성원에서 김대엽 선수 너무 침착한데요? 너무 침착해요. 아니 이 사람 쓰는 진짜 엄청 침착해요 항상. 와 우왕충심한 뭐 다섯 통이나 먹고 하나 이 정도로 침착할 수 없고 이 블리즈컨 16강 무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대회에서 이 정도로 몰렸는데 지금 완벽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러고 어떻게 막고 탐사선 살리면서 네? 지금 정면에 있는 병력에는 의료선이 없습니다. 의료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력 갈가먹히면서 한방 다 죽고 해방선만 모은 거 죽으면은 지금 스페이셜 선수 건설로만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남은 자원이 없거든요. 자원이 안 쌓여 있습니다. 위험해요. 네. 지금 견제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테란이. 저기 정면. 이 나와 있는 병력만 어떻게 토스가 못 깼는데요, 근데? 잘 처리하면은 못 깼는데요, 무성에서 네, 12시 예. 네. 여기서 만나면은 폭풍 EMP 써야죠. 왼쪽 김대엽 왼쪽으로 EMP 근데 이 12시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김대엽이 탐사정은 좀 있어도 연결체가 다 터져가지고 지켜야 돼요. 지금 미나를 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김대엽 선수 본대 병력이 너무 센터 쪽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연결체 또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페셜 선수가 여전히 유리한데요. 이거 이렇게 걷어내는데 시간 걸리면은 테란 지금 자원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김대엽 선수가 이 센터에서 맴돌았던 거는 이 스페일 선수야 저병력을 저렇게 버릴 게 아니라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할 때 그 합류하는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센터에서 있었는데 스페셜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병력 어떻게든 연결체 터트리고 그렇죠. 지금 거의 자살 특공대죠. 지금 무조건 네. 터트리겠단 마인드예요. 요 판단 때문에 이 스페이 선수의 판단과 김대엽 선수의 판단이 맞물려 떨어지면서 스페이 선수가 다시 한번 유리해집니다. 폭풍도 못 썼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테란이 이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성원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토스가 미나를 캐는 데가 없으니까 다시 스캔 때리고 있죠 지금. 멀티 확인하고 병력 위치 확인하고 이제 모아서 가면은 막기 힘들거든요. 인구수 차이 보세요 지금. 정말 그 김대엽의 침착함으로 폭풍 막 한 폭풍이 많아서 그래도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든 폭풍 진짜 머리 위에 잘 떨어지면은 진짜 잘 떨어지면은 진짜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잘 떨어지면은 그래도
예, 그래도 가능성이 아직 1은 있다는 점. 1은 있다는 점인데 네. 김대엽이 공격을 네. 이 타이밍에 안 가고 이 페셀 선수가 유령을 도모하면서 이 이유료선이 아, 김대엽 반응 좋아요. 어? 활류? 근데 에너지가 아, 별로 근데 없어요. 아, 근데 만화가 지금 예. 그걸 쓰고 합치고 어, 저 집정관이 수정탑 밑으로 올 수 있나요? 아, 때려. 네, 날씬합니다. 사정거리가 기네요, 사정거리. 아, 근데 업그레이드... 아니, 아카는 왜 이렇게... 아니, 뭐, 해명 보이고 왜 이렇게 세 보이죠? 그렇죠, 집정관 왜 이렇게 빨리 녹죠? 말도 안 되게 빨리 녹은 듯한 네. 모습. 근데 지금 스페이스 선수가 이제는 한번 가야 네. 돼요. 이제 김대엽 선수가 연결체를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시간 좀 또 200이 차고 김대엽 특유의 침착함 때문에 또 아까처럼 네. 게임이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보죠. 지금 김대엽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빨리 프로브 복구해서 아, 지금 소리 또 안 나오는데요.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또 안 나오네요. 형도 안 나오죠? 어, 안 나오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자, 어떻게든 지금 시간 벌어야 됩니다. 예. 어, 근데 컨트롤 좋아요. 잘... 컨트롤 너무 좋은데. 폭풍? 폭풍? 어, 폭풍? 아, 네, 거신이 네, 맞으면 안 돼. 거신이 죽으면 안 되는데요. 아, 거신이 죽으면 안 돼. 막더라도 거신 죽으면 져요. 아. 이거 수공패 없는 거 정말 아쉽네요. 패라도 있었으면. 아,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요. 배경음악이. 이거 뭐야, 갑자기 배경음악. 난리 났는데요 지금 블리즈컷 블리즈컷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아 템페스트 어 지금 일부러 이 블리즈컷 연출이 달라진 거 봐봐요 지지 뜨기 전에 약간 다른 BGM을 보여주면서 지지 아, 지지 아니 이 와 후한 선수 이거 먹고 경기만 했네 먹고 연습만 했네 살찐 거 보니까 먹고 연습하고 먹고 연습하고 지금 벌크업 한 게 이유가 있었네. 벌크업 이유.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이고 제카님 감사합니다. 야 민수야 이거 영화학원 무슨 관련 있니 너랑 민수야 민수 아까 있었는데 민수 갔나? 민수야 빨리 이걸 말해줘야 돼. 이거 지금 루머 돌고 있다. 강민수 블리즈컨 떨어져서 영화학원으로 부업 돌고 있다고. 뭐죠 이거? 아 연기 톤인데 네. 저거 뭐죠 이거 연기 톤인데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강민 선수 강민수의 영화고 일단 방금 연기 어떻게 보시나요 문병장 아니 저 깜짝 놀란 게 일단 빌드 준비도 정말 잘했고요 이 빌드가 또 짜임새가 있는 게 아 저는 짜임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보통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이 빌드빨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토스는 정석으로 제가 연습을 좀 해봤는데 정석으로 이기기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자기 같은 애들은... 인정한 거예요. 지금 문성훈 선수는 실력이 안 좋았었다. 인정한 겁니까? 제가 근데 해역 때 품학이었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와 인정했는데요. 저는 품악입니다. 뭐 이번 빌드 제 장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아 장바구니 들어갔어요. 근데 어차피 대기변 되기 때문에 네. 전혀 의미가 없죠. 아 대기변 대기변 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네. 없죠. 네. 지금 빌드 아무리 빨아보고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패치가 되기 때문에. 네, 또 어차피 돌고 도니까. 아, 그것도 일리가 있지. 네. 네, 돌고 도니까.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분 밤샘 중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파이팅입니다. 그 와중에 소리 체크 제대로 못하는 문보라 중소기업 수준. 그러게요. 오늘 원래 첫째 날에 해외들이들 항상 그러는데 솔직히 블리자드 쪽 세팅은 그래도 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문보라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첫째 날 해외대 첫째 날은 보통 다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방송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해외대 첫째 네, 넓은 아량으로 네, 봐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근데 조금 아까 지지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배경음악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 솔직히. 옛날에 막 블리즈컨 하는데 많이 끊겨가지고 막 팬분들이 We want Len, Len 막 이랬거든요. Len 원한다고. 요즘 블리즈컨은 네, Len으로 하나요? 대회 서버가 아직도. 있어요. 대회 서버. 아 대회 서버가 따로 있나요? 이제? 저번에 그래서 까먹었죠. 저번에 휴가 나와서 저랑 해설할 때 대회 서버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는데 까먹었죠. 아, 예, 기억 안 납니다. 솔직히 세팅이나 화질은 크랭크가 전세계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 감사하네요.
여기서 지면은요 오늘 패자전까지 해서 떨어지는 선수는 블리즈컵 본선 무대를 못 올라요. 못 올라갑니다. 대충신님 아까 전에 자꾸 막 근무수라고 하고 부사관 하사관 얘기한 사람 아니야? 현 조심하 숨어있어요.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병장 현피 들어갑니다. 자꾸 보이네. 진지하게 성원이 아, 이마 실화인가요? 이마 많이 지금 그거 됐어요. 가리지 마요. 아 내가 원래 사람 아이디 잘 기억 못 하는데 자꾸 보이네. 자꾸 보이네. 자꾸 보이네. 아 성원이 형 그렇게 속이 막 깊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삐집니다. 네. 일단 뭐 우리 나 내 방송에 960명이 아직 유지되고 있네. 좀 신기하긴 하다. 역시 이 변태 스트리머가 방송하는 방송에서 이 정도로 본다는 말은 우리나라 스타트 보는 분들 중에서 변태들이 그렇게 많다. 일반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 지금 시간대 보세요. 지금 새벽 2시인데도 이 스타트를 보기 위해서 968명의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멘트 좋은데요. 이제 프로 스트리퍼로서 그럼 예. 나섰기 때문에 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이제 네, 대충심님 오늘만 봐주겠습니다. 네 오늘 5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 투수 좀 아 김대야. 아 이거 나오네. 이거 이렇게 돼.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다. 저거 떠 있네. 대협이 표정. 아, 자, 네, 지금 문성원 해설이 아이디 콜 하시고요. 11시 위치에 빨간색 네. 테란. 스페셜. 아니, 스페셜 이 선수가 원래 전 아이디가 메이저였잖아요. 그렇죠. 메이저인데 메이저리그 뭐 우승한 거 없거든요. 성적 낸 거나. 그래서 아, 난 메이저는 안 된다. 좀 특별해져야겠다. 그래서 스페셜로 바꾼 게 아닌가. 근데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추측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이디 바꾸고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아이디 바꾸고 잘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이디 그 바꿨으면 다 잘 풀렸을까요? 크랭크. 아니 근데 아이디도 아이디지만 일단 브레인이랑 예, 손이 중요하죠. 아 그러면 저는 브레인이랑 손이 쓰레기였다. 인정하시죠 이제. 개빡친다. 저 일단은 전진컵을 네. 정찰한 김대엽 선수고요. 네. 일단 정찰 옵니다. 왜냐면은 방금판에 당했거든요. 그렇죠, 당했죠. 네. 안 당하면 이긴다. 안 당하면 이긴다. 솔직히 네, 경기력 자체는 김대엽 선수가 네, 그렇게까지 네.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어요. 아니 너무 침착했어요. 어느 정도 침착했죠? 원래 멀티가 네 번째 멀티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 멀티 날아가면은 저 떴어요. 마탱이 가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데 끝까지 분간기 돌려주면서 침착하게 막으려고 그 템페스트 뭐였더라? 폭풍암. 폭풍암. 아니, 폭풍암 계속 뽑아주면서 무서운 병장 스타투 뭐 영어로 플레이하십니까? 영어 클라이언트로? 아니요. 저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요. 아니 근데 왜 자꾸 폭풍암이 아니라 템페스트라고 부르죠? 아 폭풍암이 자꾸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일단 김대현 선수의 탐사석 6시 쪽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건설 로봇이 3시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네 이번 경기는 로봇공항 지원시설이 아니라 로봇공항 시설 이후에 로봇공항 지원소가 아니라 우주관문이 일단 본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란 빌드가 제가 처음 보는 빌드인데 지금 군수공장 올라가고 두 번째 배럭 올라가고. 아 처음 보시나요? 지금 두 번째 배럭이 두 번째 배럭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아 처음 보시나요 이런 빌드?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고 뭐 바이킹 찍고 뭐 드랍 하겠죠, 그죠? 기술실 달고 스팀백 찍고. 아니, 저랑 올림올리그 중계도 2주 했는데 이걸 처음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얼마나 자주 나오는 빌드인데. 사과하시죠, 빨리. 아이, 제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사도. 이거 한 마리. 아, 또 소리 안 나와. 네. 사도? 이제. 아니. 사도가 진작에 너프가 됐어야 되는데 옛날에 막 해병 두 마리, 일꾼 두 방, 해병 두 방 이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승했잖아요, 토스 안 만나서. 그런 사람이 뭔 말이 많아요.
그때 진짜 근데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희끼리 막 사도 맞춤이 뭐냐, 사도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사도 맞춤 알아냈었잖아요, 저희 그때. 뭐죠? 영조. 와, 이거 드립이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 예언자랑 사도 두 마리 갑니다. 해병 좀 때리면서 예언자가 해병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네, 그렇죠. 템포가 이게 김대우 선수의 템포가 안 좋았고. 뭐야, 수정탑 소리가 왜 나는 거야, 지금? 뭔데? 관문 소리가 왜 나는데? 아, 소리 안 나와도 되니까 이상한 소리 좀 나오게 하지 말자. 아, 돌겠네, 소리 진짜. 자, 이번엔 진짜 정석대로 하네요, 김대엽 선수. 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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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그래도 반응이 아. 살아 있어 가지고 계시라고 썼는데 전혀 의미가 없죠. 저거 그 복수해줘야죠, 가서. 자, 복수하려고 지금 친구들 데려왔는데?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없죠. 일단 땅거미실의 드랍이 가고 있는데 예언자가 한 마리 잡혀가지고 이제 한 마리밖에 없단 말이죠. 저 예언자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가지고 땅거미실이 계속 이 탐사정을 견제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테란한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테란의 분위기가 좋아요. 왜저 지금 게시모드는 그 지뢰인데 저안 보이거든요 탔으면은. 예, 이제 내립니다. 여기 하나 떨구고 그 하나는 안 바닥에 떨궈야죠, 그죠? 아, 이거 엄청 힘든. 게시 예, 한번 썼는데 쓰고 지금 두 번째 게시는 한 마리 어떡하죠? 또아좀다다예한 마리 또 받고 이거 이미 이거 자체가 피해예요. 이러면서 테란 지금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블리자드 쪽에서 저희가 직접 영상을 제공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디오 세팅이 잘안 되나 봐요. 방금도 이상한 소리 들렸죠? 이제 해병 제대로 됩니다, 다시. 왔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해병 푸시 셉니다. 이제 스팀팩 되거든요. 그렇죠. 전투적재. 요거 광자 가충전 지금 한방 있나요? 한 방? 한방 썼고요. 게시. 지금 토스가 지금 일꾼 찍어야 되는데 병력 찍기 급급해요. 지금 일꾼 원래 3마리씩 탐사장이 나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해병 압박 때문에 지금 찍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막기만 막으면은 이 김대우 선수의 늘어나는 관문과 함께 김진호 선수가 좀 자주 보여주는, 근데 사도로 영러시 가지고 피해 엄청 많이 주는 그런 게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요런 식의 피해들이 점점 쌓이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죠? 미드 선수? 아, 그리고 바이킹이 1대1로는 추적자 상대할 만합니다. 그냥 먼저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본진 자원이 마비가 되다니. 아,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정도면은 솔직히 1경기의 경기로 봤을 때 스피어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니, 너무 잘해요, 지금. 야, 이거 뚜껑을 막상 열었는데, 와, 이거 김대엽 선수가 이렇게 이 외국인 후안 로페즈 선수, 이 스페인 선수한테 지금 거의 2대 0으로 몰리기 1보 직전입니다. 1보 직전이에요. 1보 하면 마무르. 아,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파수기, 파도. 해병 세요. 아, 이건 거의 졌다고 봐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왜냐면 아니, 테란이 오, 방패가 안된 해병인데도 왜 이렇게 세죠? 그렇죠. 테란이 올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병이랑 파수기랑 사도랑 교환해주는 거는 진짜 흔히 말해서 개이득이죠. 그냥 해병 50원짜리입니다. 파수기 가스 100원 들어요. 사도 광물 100에 가스 25 듭니다. 아, 이거 김대엽 선수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고요. 와, 스펠 선수가 지금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은 상위라운드 진출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아니고 김대엽 상대로. 아, 좋은데요. 아, 문민관님 빨리 재우고 싶은데 싸우면 질것 같아. 내가 잡는다. 좋아요. 일단은 땀거미질의 드랍. 아, 김대엽 반응은 아니, 빠른데, 아, 자꾸 그 관측선이나 해방선이나 관측선이나 뭐 예언자나, 그러니까 해방선 땅거미질을 막을 수 있는 반응 속도는 있지만 유닛이 맨날 없어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외국인 테란 중에서 이 정도 경기력 보여주는 선수는 거의 지금 제가 스타크래프트 2를 자유달게 후반부터 했는데 거의 처음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테란이랑, 아니, 토스랑 적은 많았어요, 이때까지. 근데 외국은 항상 테란이 약했거든요. 아니, 그니까 이게 한국에서 오랜 시간 연습을 하니까 외국 선수도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스페셜 선수는 아까 문성원 해설 말한 대로 그 메이저 시절일 때는 8게임 단위에서 캐스파 선수들이 몇 개월 지냈는데 그때는 경기력이 안 올라갔어요.
공허의 유산 아, 메타랑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 일단 양쪽 본진이 다 털리고는 있어요. 네. 아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혔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토스가 안 좋은 게 토스는 지금 관문 유닛밖에 없고요. 테란은 해방선이 네. 섞이고 있습니다. 뭐 거신이랑 폭풍 없는데 테란이 해방선 섞고 오면은 프로토스가 인구수를 막 23시 앞서는 게 아니라면은 진짜 경기 그 전투 이기기 힘들거든요. 아 만약에 지금 문성원 병장이 이 스펠 선수의 경기를 하고 있다라면 테란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편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아 이거 해방선 그냥 모으면은 안 진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테란이 해병 불곰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해방선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토스는 기사단 기록 보관소조차도 완성이 안 돼 있어서 네. 아 그래도 중요한 건 좋은 소식은 이제 주도권이 토스한테 좀 왔다는 거예요. 저 흔들어 주고 있죠. 이제 여유가 좀 되니까 이제 사도 돌려주고 하고 있죠. 정면 압박해주면서 지금 요 플레이 자체는 김대엽 선수가 시간도 벌고 이득도 보고 다 해야 돼요. 지금 토스가 아 소리가 또 왜 이래 또 아 이거 너무 거슬린다 해설하다가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없어지는데요 무서운 해설. 네. 소리 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이 소리를 뭐라고요? 소리가 지금 네. 안 나오잖아요 게임 소리. 예, 예. 이게 약간 블리자드의 새로운 기술력이 아닐까. 예, 굉장히 아... 자연스럽게 없어지네요. 일단 견제가 굉장히 좋긴 예. 좋은데 시간을 더 벌어야 돼요. 나오면은 프로토스가 못 막을 예, 정도로 예. 해방선 숫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일꾼도 많이 잡아줬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조합을 예, 템플러 지금 빨리 뽑아서 대기시켜 놔야 되거든요 뒤에. 그렇죠. 이 사도가 끝나고 좋습니다. 분광기나 네. 그 한 번만 더 돌린 사도를 깔끔하게 먹어내면 테란이 이제 진군할 수도 있거든요. 유령도 나오고요. 3유령 2업 타이밍. 이 1업이네요. 네. 이 1업. 사도 지금 숨겨져 있는 거 확인했죠? 네. 이제 게임 소리 다시 나오고요. 분광기 잡으면 테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분광기를 못 잡다 보니까 지금 아 사도 또 5마리 살았습니다. 분광기까지 살아있는 거 봤고요. 네. 네 소스 따주는 게 문제예요. 사도... 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사도 때문에 러쉬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거면 아싸리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해방사 한 마리도 한두 마리 정도는 좀 돌려줘도 괜찮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아까 그 네. 1세트에서 스펠 선수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잘했었는데 지금은 사도 돌리기 때문에 템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엽이 멀티 늘리면서 폭풍함 만들고 사도 계속 7시에서 와리가리 치니까 지금 스펠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던 스펠 선수가 김대엽의 사도 돌리기 몇 방 한 번 몇 번에 지금 너무 위둘려 다니는데요. 네, 네 번째 멀티 지금 테란을 못 먹게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제 돌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김대엽 여기서 싸우는 거는 글쎄요. 아 폭풍이 뒤에서 오니까 폭풍 폭풍. 오 EMP 다 썼죠 이제 알죠? EMP 다 쓴 거 알죠? 야 김대엽 돌아오나요? 후안이 그렇게 잘했는데 김대엽이 폭풍왕 뽑고요. 폭풍왕 있으면은 사업 안 돼 있는 해방선으로는 힘들어요. 사업 돼 있어도 힘들 수도 있지만 야 이거 문성원 해설이 10분 전이 아 10분 전이 네. 한 5분 전이었나요? 사도가 정말 셌었다. 지금도 쓰기 나름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문성원 해설이 말한 거 해방선 돌리기 네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지금. 하지만 사도 또 들어갔어요. 사도 아 정말 귀찮게 잘해주는데요 지금. 아 거기다가 홀드를 지금... 찍어놓으면은 사도가 해병 불곰에 네. 비해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냥 건솔로버 때립니다. 테란 입장에서는 그냥 해병을 내주는 게 낫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어택을 하는 게 좋아요. 무서운 병장도 네, 알고 드디어, 있는 거죠?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솔직 담백한 해설이 약간 차별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일단 드디어 진군합니다. 네. 드디어 진군 갑니다. 진군할 땐 또 진군가 부르면서 가줘야 아.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더 나와요. 네. 폭풍함 더블 폭풍 다 있어요. 더블 폭풍 어 폭풍 친구들 야 역시 이게 사업도 안 되어있는 해방선이다 보니까 사거리 싸움에서 폭풍함 두 마리로도 토스가 이기는데요. 이 타이밍 내주면은 아.
프로토스는 이제 열차? 거신도 네. 갈 수 있어요. 거신. 아.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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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자 4개나 있어요. 우리 선 활류 다 맞아서 에너지도 없어요. 아, 이 싸움 지면은 지지 나오죠. 지지 지지. 아, 야, 아, 이거는 박수인데요. 솔직히 이거 역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 가셨나? 무성원에서 어디 가셨나요? 테란이 뭘 못했지? 사도에 너무 이둘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 잠깐 그 짧게 한번 인터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누구랑요? 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아니 이게 저는 네. 조금 뭐 딱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성원 해설도 아까 말한 거지만 그냥 네. 사도에 휘둘린 거 휘둘린 게 컸고 거기 때문에 그 템포가 다 뺏기는 바람에 이 해방성 네. 거기 굳이 못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를 그렇게 10마리 이상씩 돌리는데 해방선이 센터 지킬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리씩 돌려가지고 견제도 하고 좀 그런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식의 플레이를 안 하면서 사도에 계속 그 건설 로봇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네. 변현 선수는 절대 치면 안 되는 경기였다고. 그래서 이 그렇죠. 사도 때문에 예, 그건 아니 저도 그건 볼 줄 알아요.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 왜 졌냐고요. 아니 그럼 아니 아니 싸울 거면은 네. 자 그럼 채팅 끄고 아니, 스카이프 끄고 싸우고 오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오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싸우고 오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변현우 대 문성원 한번 뜨시죠. 자신 있으면은 아예 못 이깁니다. 다섯 판 중에 아예 안돼. 좋습니다. 일단은 그 1대1 상황이거든요. 1대1 상황. 김대엽 선수의 동글동글한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스페셜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성훈 해설이나 변현 선수가 말했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네. 테란이 조금 냉정하게 수비 빡 잘하고 2일업 유령 상대방 타임에 나와서 못 막을 만했는데 후원 들어왔어요. 빵따루님 문병장님 내년 이맘때에는 이 채널 잊지 말고 미국 가세요. 아 그러니까 못 갔구나 블리즈컨을. 아 좋습니다. 경기 시작했어요. 네. 오 이거는 까탈리나. 네. 아웃 시체 파란색 토스 김대여. 뭐야 갑자기 옵저버 왜 이래. 다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스페셜 카탈레나를 안 뺐다. 보통 테란들도 안 좋아하는 선수도 많겠지만 토스도 그렇게 토스가 오히려 테란 상대로 싫어하는 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 이거 자유의 날개 시절에도 썼잖아요 이 맵. 아 그런가요? 저는 군단의 심장 때 아니었나요? 아 군단의 심장 때 썼잖아요. 이때 토스들이 이 맵 싫어해가지고 맨날 카탈레나 없다 했거든요. 자 자리도 지금 테란이. 좋고요. 예. 아 게임 소리 나고 있어요. 게임 소리 좀 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투카스를 빠르게 올렸다는 말은 네. 그 모선액이랑 이런 것도 먼저 찍고 연결체를 짓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우 형이 드립 좀 네. 받아요. 아 정우 형 이런 거 받아주면 버릇 나빠져요. 정우 형 버릇 나빠집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일단 인공지어서 지었습니다. 역시 연결체부터 안 짓고 인공지어서 올렸고요. 근데 제가 아까 화면을 보기에는 이제는 33 찍었는데 아까는 가스를 두 마리씩 넣어가지고 가스 채취에 그 100% 효율을 만들어지진 네. 않았기 때문에 전진 우주관문이나 빠른 우주관문보다는 모서렉부터 찍는 그런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정찰 갑니다. 33 보겠죠? 네. 모서렉을 예상하는 최지원 해설 과연 김대엽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뿅 예 맞네요. 역시 점프로 출신 최재원과 함께하는 2017 블리즈컨 네, 점프로 출신이자 문성원 피셜로 성적을 못 낸 거는 네. 브레인과 손이 쓰레기였다.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네. 저를 프로게이머 다시 시킨 거는 누구였죠? 일단 벙커 짓고 있고요. 벙커.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벙커 짓고요. 일단 사도가 건설 로봇을 쫓아갑니다.
이거는 못 잡지 않나요? 두 방 때려도 살기 때문에 건설로 떨어 네. 계속 도망가면 못 잡죠. 일단 모선에 오고요. 이건 정찰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주가 몰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선수라면은 본진 올인 하지 않고 예언자 한 마리 찍으면서 연결치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지금 잠깐 끊겨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네, 김태우 선수라면 본진 올인이 아니라 여기서 연결체를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아 예언자를 뽑고 있는데 앞마당을 방해했어요. 아 그거는 이러면은 이건 큽니다. 예 네, 말리죠. 빨리 멀티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건 말리죠. 요거는 근데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좀 예상을 해야 됐던 게 건설로봇이 살아간 거를 사도 분신으로 봤단 말이죠. 어 사도 글쎄요 이거 들어간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토스 이거 어떡하나요 지금 돈 계속 500 넘어갔어요 지금. 아 이거는 빨리 멀티 지어야 되는데. 근데 예언자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언자를 건설로봇만 많이 잡아줄 수 있다면 또 모릅니다.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두 마리째 세 마리째에서 세 마리까지 무조건 찍을 것 같거든요. 그 세 마리 로 얼마만큼의 건설로봇을 잡아주냐 거기서 이제 경기의 승패 갈릴 텐데 세 마리까지 찍었습니다. 네 지금 예언자로 어떻게든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언자 하나씩 계속 꾸준히 찍으면서 내려올 때 왠지 팔사광선으로 한번 지지직 할 것 같지 않나요? 지지직. 아, 아. 이게 토스 유저들이 저 마인을 이렇게 딱 타겟팅 되면은 점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유저한테. 그렇죠. 선이 생겨 선. 그걸 예 그거를 보고 피하는 잘 보고 피하는 선수가 있고 저렇게 지금 못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보고 피하는 선수 진짜 잘 보고 피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 있죠? 그 모르겠네요 그거는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예언자 두 마리 본진 테란 본진. 네, 네 왔어요 왔어요. 아 근데 요것도 건설로봇 못 잡더라도 해병 잡으면서 예언자 살리면은 그렇죠. 요것도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언자 잡히면은 그렇죠. 손해죠. 그 타이밍을 뺄 수 있거든요. 사이클론은 해병 없으면은 러쉬 못 와요. 그렇죠 예언자도 먹히고 그렇게까지 네. 그 극초반 아니면 좋은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언자가 살아남았고요. 네. 아직까지 더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대호 선수. 네. 일단 관문 3개 올렸고요. 아직까지 황혼에는 보이지 않고 예언자를 더 찍어줍니다. 요거는 예언자를 많이 뽑아가지고 한 타이밍에 급습을 하려고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4마리까지 찍은 걸로 봤거든요. 그 다음에 불사조로 넘어가는 모습. 그렇죠. 네, 바이킹으로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테크가 어디까지 올라갔나? 불사도 찍는 거 봤죠? 야, 요거는 조금 좋은데요. 바이킹 정찰. 지금 바이킹 네. 뽑고 테란이 수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 테란 본진으로 다시 가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아, 왜 불사도 돌아야죠. 빨리 돌아야죠. 불사죠. 해방선. 이게 김대엽 선수가 항상 빨리 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네. 유닛이 없어요. 1, 2, 3 세트 다 똑같습니다. 아 자원 채취율 지금 3배 정도 난다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 자원 채취 오래 못하는데요. 이거 150 150 쓰고 이 정도로 자원 채취 못하게 하는 거면은 손해가 아닙니다 테란 입장에서. 그죠 정지장 수호물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돌다리 건너듯이 그냥 다 설치해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땅거미 지뢰도 있고 이제 포탑도 박을 수 있고 바이킹도 있다 보니까 김대엽 선수가 정면에 쓰려고 예언자를 정지형 소음물과 예, 정면 해병이 많이 정지형 소음물 걸렸을 때 또 예언자가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의 네. 그 공격적인 운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지형 소음물 받기 때문에 하나 빼주는 거고요. 예언자 4마리까지 바이킹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지형 소음물이 정말 많을 거라고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테란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테란도 지금 본진 미네랄이 다 떨어져서 옮기든지 짓든지 해야 돼. 에, 짓고 있네요 지금 트리플.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불사조 접근하는 걸 봤을 때 해방선을 변신시켜 불사조를 싸우는 것보다 저렇게 수호기 모드로 계속 두는 걸 뭐가 이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호기 모드로 계속 두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드를 푸는 순간 탐사정을 붙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죠. 모드를 시켜놓고 어차피 불사조랑 1대1 싸우면은 또 추적자가 도와주러 옵니다. 소환을 하거나
불사조랑 그 해왕세랑 1대1 싸워도 불사조가 이기지 않나요? 아 그거 지금 현역 프로게이머 모르나요? 현역 프로게이머가? 이제 아, 현역이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은 항상 테란즈는 도망가니까. 아 일단 전차 두 마리랑 같이 오는데 이 타이밍 네. 과연 어떻게 오 이거 걸릴 것 같은데요? 오, 아 이거 걸리나요? 오 이게 안 걸리네요. 하지만 뒤에서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안 걸렸고요. 더 있으면 더 있습니다. 세 개 더 있어요 앞에. 네. 네. 갑니다 갑니다. 게시 쏘고 네 개 있습니다. 뒤에 네 개 있어요. 아 지금 정지한 숨을 많아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스캐너 탐색 한 번 정도 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에 아, 오른쪽에 이거 덮쳐요. 이거 토스를 덮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덮쳐야 됩니다. 근데 이 덮치기도 진짜 애매한 게 탱크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덮치면은 더 공고해지거든요. 이 포탑이랑 그렇죠. 벙커까지 옵니다. 아 근데 해병이 풀리기 직전이라서 이거 김대엽 선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사도 일부 돌립니다. 예, 네, 어떻게든 지금 추가 병력 끊으면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정지한 선물 하나 세 개 더 있어요. 세 개. 저기서 시간 최대한 벌어야 돼요 지금. 어 이렇게 되면 글쎄요. 네. 저걸로 문성원에서 말대로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정면 이제 벙커까지 짓고 하면은 전차 위치도 그렇고 정말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너무 아, 쉽게 지금, 막히는 구도인데요. 네 너무 쉽게 막혔어요. 이거 세 번째 멀티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가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에서 있다가 후속 병력 못 오게 하면서 싸먹는 구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김대엽 선수가 정말 잘하는 건데 오늘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벙커 박죠. 근데 사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요거는 야 이건 커요. 이건 커요. 이건 싸우죠 그냥. 토스가. 아 근데 땅거미줄이 있고요. 불곰이 좀 마저 좀 네.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병 컨트롤 안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선수 그냥 싸우고 있는 스페셜 선수. 근데 이렇게 계속 싸우면은 토스가 유리해요. 그렇죠 그렇죠. 토스 사도 이만큼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토스는 지금 쪼여지고는 있지만 자원 채취에는 아무런 방해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왜냐면 테라는 지금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전진이 생각보다 너무 더딘데요. 아 2분 전인가 1분 30초 전인가 한 이 정도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입니다. 아 이거 가져 이제 자신감 생겼죠. 갑니다. 아... 어 근데 하지만 땅거미실 대박 벙커. 아니 의료선이 지금 아... 6개 맨투맨이에요 지금. 아 근데 이제 해방소까지 왔어요. 못 뚫어냈어요. 땅거미 지뢰가 너무 많이. 아 커맨드 센터 캐셔 꺼졌고. 아 이제 친구들 왔어요. 김대엽 폐사조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의료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잡아줄 것도 없고. 김대엽 입장에서는 나이팅게일이에요. 문성원에서 김대엽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갔어야 됐을까요? 자원 채취 방해도 안 되고 있었고 후속 병력도 사도로 네. 다 끊어야 되는데 조금 더 참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참았어야죠. 근데 테란이 조금씩 전진하니까 이게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 특유의 아, 그 김대엽의 이게... 침착함이 나오지 못했어요. 아니 누가 김대 선수가 여기서 떨어질 거라 생각하나요? 와 패자죠. 김대엽이 아... 패자죠 갑니다. 이거는 아... 못 이겨요. 아... 이제 해방선을 못 잡습니다. 야 이거 아무리 뭐 김대엽 선수가 급하게 들어가서 약간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후한 선수가 그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였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네. 야, 이 정도면 거의 아 정지한 숨을 스캐너 탑재 쓰고요. 왜냐면 지금 돈을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게 로봇 안 써도 됩니다. 그죠, 그죠. 아, 이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 지지. 아 지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아 정말 잘했는데. 잘하네요. 예, 둘 다 잘하네요. 아 대엽이 지고도 저렇게 나와서 악수하는 모습 역시 대엽이 착해요. 문성원에서는 보통 앉아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저도 일어나서 같이 인사했죠. 아 블리즈컨 결승이에요? 어디든지요. 여기, 근데 대엽이가 정말 착한 게 지고 나서 저렇게 일어나서 그 인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김대엽은 인성만큼 김인성. 인터뷰 네. 소리 나올라나? 아 스타트 아, 사운드라도 의무래. 블리즈컨 네. 요즘 의무를 시키나봐요. 아 그런가요? 아 블리즈컨 많이 바뀌었네요. 문성원의 소리 마지막에 나 2014년도였대고 이 변현우 선수가 2016년에 우승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문성원이 2년 네. 동안 없었을 때 많이 바뀐 것 같네. 바뀌었군요. 아 인터뷰 소리도 안 나오네. 아 인터뷰 소리도 안 나오네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 그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오 스페셜 you are very good
Why you so good now? I'm living in 신림. So I'm eating 김치. Yeah, 김치 파워. Yeah, fucking 김치. 네, 그렇다네요. 네, 지금 더 아니, 말하고 있고요. 아니, 그 네. 저야 좋은데, 와, 이거 김동원 네. 무성호는 자기 방송은 전혀 케어하지 않고 제 방송에서 이렇게 빵빵 터트려 주는 게 굉장히 좋네요. 네. 제 방송을 그만큼 키워 주려고 하시니. 아, 이거 뭐, 이,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잠깐만, 후원 들어왔네요. 볼까요? 지금, 근데 원래 인터뷰 소리가 나오면은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인터뷰가 안 나와서. 종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그 없어서는 안될 내무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대의 2등병. 여러분, 저거 아직도 합니다. 아, 뭔 소리 안 소름이죠? 하잖아. 뭔 소리야. 해요. 진짜 했다고, 형? 합니다. 예, 네, 합니다. 에이, 아, 이제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기 전에, 허깅 운동이라고 해요, 허깅 운동. 뭐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안아야 돼요? 사람이랑 한 번씩, 안아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 안으면서, 그, 웃음체조 하고 이제, 소동하겠습니다. 웃음체조, 이러고 자요. 와, 하는구나. 와, 그래도 저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네야지. 예. 네. 부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저희 부대는 부대마다 다르긴 했어요. 하죠, 원래. 예. 아, 일단 뭐 지금 원래 인터뷰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블리자드 코리아 쪽에서 블리자드 쪽에 얘기하고 있다고. 원래 인터뷰 소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말 인터뷰 소리도 못 들고.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김대엽 대 스페셜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